먼저 이초희 배우 한길한 위로. 네. 이 곡을 왜 좋아하시는지요? 아, 일단 가사가 참 좋아요. 그래서 지칠 때 들으면 되게 토닥여주는 기분이 드는데 사실 이 노래를 부른 한길한이라는 가수는 제 중학교 때부터의 친구예요. 친구이자 지금 동네 친구라서 매일같이 보고 있는 친구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가 속에 담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가사가 더 많이 와닿고 그래서 참 좋아요. 어떤 분들에게 이 노래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내가 오늘 힘들어, 지쳤어. 근데 누군가에게 나 힘들다고 말할 수 없어. 뭐 다 같이 힘드니까 뭐 투정 부릴 수 없어.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 이럴 때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길한 위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에디 슐레이만의 So Lost. 이 곡은요? 이 노래는 이제 길한이 노래 한길한이랑 반대로 이제 되게 나와 같은 불안감이나 고민을 가진 사람이 또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식의 위로랄까? 나와 같은 사람이 또 있어 라는 공감받는 느낌의 여기에 보면 이제 발전을 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난 쓸모없어질 거야 라는 그런 가사가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저는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라서 되게 그런 젊음들에게 보내고 싶은 노래. 네. Doc's giving me medication. Pills in the morning, afternoon, and evening. But they know that they don't really out. No. 이 노래를 아세요? 김성재 말하자면? 네, 그럼요. 정말 어린 시절에 들었을 것 같은데? 아, 아니 지금도 저는 옛날 노래를 좋아해요. 오! 그 가사와 그 감성이 너무 그 아날로그적이라 와. 네, 사실 이 노래를 알게 된 것도 어릴 적에 라디오에서 나왔는데 옛날에는 아시죠? 다 적었어야 그렇죠, 됐어요. 그렇죠, 예. 제목이랑 알려주면 빨리 적었어야 됐거든요. 그때 적었었던 그 기억이 있어서 이 노래를 바로 추천해드려야 되겠다. 저한테 추억이 되게 있는 노래라 라디오 딱 나오면 바로 추천해드려야지. 내가 라디오에서 들었던 노래를 내가 라디오에 출연해서 추천을 한다. 네. 우와, 노래 잘 불러요? 아니요. 아, 예, 알겠어요. 사랑의 크기만큼이나 두려워하는 나의 바보 같은 모습 그만 Casio, playing on my heart just like a Casio. 자, 이상희 배우 어떤 곡인지 소개해 주세요. 그냥 사실 가사 말은 좀 사실 좀 처음 본 지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저는 가사도 중요하지만 이 멜로디나 이 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정글의 카시오. 네, 네. 그래서 이 노래 들으면은 그냥 흥이 막 이렇게 그냥 절로 나는 노래라서 좀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춤춘 게 궁금해진다. 왜냐하면 저도 찾아봤거든요. 이거 추천하셔서 춤이 진짜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춤이 막 절도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정말 그루고 그 춤이 네네네. 너무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춤을 잘 추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약은 했고. 당신을 사랑한다 했잖아요. 안 들려요. 못 들은 척해요. 선우정아의 구애. 이것은 더 이상 뭐 제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하는 시간에 안 들리는 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더 듣고 싶습니다.
난 언제나 그랬어. 당신만 쭉 바라봤어. 넌 언제 그랬냐. 역정을 내겠지만 당신이 뭘 좋아하는지 당최 모르겠어서 이런 날이 있지. 물 흐르듯 살다가 행복이 사래. 오늘 두 분이 의외의 선곡을 해오셔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걷고 싶다 조용필. 네, 예전에 조용필 콘서트를 이제 영상으로 본 적이 있는데 이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제 부모님께서도 콘서트를 다녀오셨는데 이 노래를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저도 듣기 시작했는데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노래입니다. 그렇죠. 네. 이 노래 들으면 막 눈물이 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라디오니까 말을 하셔야 돼요. 정말 멜로디며 가사며 뭐 하나 빠지지 않는 정말 감동의 노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뮤지컬을 하셨으니까 조용필님의 콘서트를 꼭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러 번 봤는데 뮤지컬로 꾸미십니다. 전체를. 조명도 정말 화려하고요. 네, 맞습니다. 무대가 너무너무 좋고요. 맞습니다. 말 거의 없이 노래만 하세요. 두 시간 내내. 너와 걷고 싶어. 서린에 부르는 봄이 되는 내 이름을 크게 부르며 내 인생의 노래. 이초희 배우, 이상희 배우의 각각 의외의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노래들 좋아하시는구나. 네. 끝으로 김민서 씨가 질문을 보내셨는데 두 분의 이상형이 각각 궁금하다고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같은 그 이상형을 만나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무슨 그 프로이트의 무슨 좋은 책이겠죠. 네, 좋은 책이 있었겠죠. 네. 분석학에 대한 책을 과제 때문에 읽었었는데 대체적으로 자신의 이성 부모님, 아들은 엄마, 딸은 아빠를 많이 닮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은 저 어머니가 좀 키가 큰 편이세요. 네. 그리고 굉장히 이목구비가 뚜렷하시고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제 이상형이 있지 않나. 그리고 어머니는 본인 일에 있어서 되게 좀 항상 열정을 갖고 하시기 때문에 네. 어머니가 또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뭐 라켓볼로 뭐 아마추어 대회 1등도 하시고 그러셔서 좀 이렇게 본인 일에 열정을 갖고 하는 그런 분이 저 손이 보통 손이 아니라 그런 어머니를 네. 닮은 손이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초희 배우는요? 이상형. 윤재석. 뭐라고 했습니까? 윤재석이라고. 여기서까지 한 번 다녀왔습니다를 제 이상형은 윤재석 같은 그런 남자? 그런 남자. 달콤하고 배려 깊고 네. 나한테만 다정하고 맞아. 이제 막 놀맨 막 날라리 같아도 전문적인 자기 일은 확실하게 하고 일 막 잘하고 맞아요. 인간관계 좋고 인간관계 좋고 네. 네. 이야 이 분위기 묘한데요? 이상형이라니까 분위기 묘해졌어. 일단 저는 40% 공약을 두 분이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이대로 보내드리지만 40% 되는 그날 바로 연락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때까지 두 분 잘 지내시고요. 네. 드라마 다 한번 다녀왔습니다. OST 중에 두 번 다시 우리 박보람 노래 들으면서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오늘 반가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잘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잘 되시는 거죠, 드라마에서? 말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볼게요.